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서면에 있는 리클라이너 영화관 CGV에 영화를 보러 갔다 왔네요.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제 발이 이렇게 올라가고 등이 좀 뒤로 젖혀집니다. 그다음 반대쪽 누르시면 이제 다시 내려와서 원래 의자 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정말 진짜 아이언맨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목이 조금 아팠습니다. 이 좋아가지고 헐헐헐 거리는 거 보이죠? 인증샷 찍으려고 아주 미쳐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영화관에 먹을 건 드럽게 많이 사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저가 아마 전부 다 여자친구 사준 걸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낮아요. 세상 편한 자세로 보긴 하는데 완전히 편하진 않은데 조금 화면이 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영화를 볼 때는 조금 밑에서 보는 게, 아유, 이렇게 낭겼습니다 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돈부리 집에 가가지고 텐동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만들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네. 그래, 후토마키. 후토마키입니다. 대왕 후토마키인데, 뭐 아보카도랑 뭐 게살이랑 뭐 연어랑 뭐 사라다 샐러드 막 상추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에 보면은 자리가 더 있어요. 밖에만 보고 안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촉배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을 먹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앞에 보이는 아줌마가 제 여자친구고요. 저 아줌마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를 쓴다네요. 솔직히 나는 연어를 먹으면서 노르웨이가 맛있는, 우리나라에 노르웨이밖에 안 들어오지 않나? 아마 그럴 건데, 그죠? 모르세요, 여러분 어떤 거 쓰는지. 하지만 아침에 먹는 맥주는 언제나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일하는 척을 아주 바쁜 척. 이거 전부 다 연기예요. 전부 개짓이에요, 개짓. 이상한 눈치 주는 것도 개짓이에요. 그냥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항상 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을 좀 벌고 싶다, 한 요 정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네, 이건 장국. 솔직히 저는 그냥 장국이구나 했어요. 나머지 것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텐동이 나왔습니다. 텐동 때깔 보시면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 가게를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름을 거론은 하진 않겠습니다. 어디지 뭐 알아서 맞추시면 맞추시는 거고, 못 맞추시면 못 맞추시는 거고. 물론 뭐 처음 먹었을 때 장어가 있어가지고 불끈불끈 하려고 내가 여자친구가 텐동을 시켰지만 장어를 홀랑 뺏어서 된다시 찍어 먹었는데, 장어 튀김 맛이죠. 장어 튀김 맛에 돈부리 소스가 뿌려져 있는 밥맛, 그리고 제가 생각한 여기 텐동에 전부 다였어요. 뭐 안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아, 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또 아는 척 하려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자친구한테 또 잘 보이는 척 한번 해보려고. 내 앞에서 비웃고 있는데 제가 화면에 일부러 안 잡고 숟가락만 잡고 있죠. 비웃는 거 안 들키려고. 자, 이번엔 뭐니? 새우! 새우를 들었네요, 내가. 내가 새우를 들었네요. 여기는 새우가 몇 마리나 있을까나. 어휴, 드디어 후토마키. 솔직히 후토마키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인데, 아, 요 정도 크기 주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 모양도 그럴싸하죠. 특히 저는 저기 있는 튀김이랑 같이 먹을 때 너무 식감이 좋고 맛있었는데, 단점이 목구멍으로 잘못 삼기면은 살에 걸려요. 제가 좀 있으면 살에 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 이거 살에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와사비는 우리 그 시중에 요즘에 잘 볼 수 있는 생와사비고요. 저기 와사비 장, 아, 그 사시미 장 같은 걸로 줘서 아마 이게 그 초밥밥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집에서 말고는 만들어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텐동보다는 후토마키랑 뭐 소바 세트 이런 걸 좀 더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편집하기가 지금 잠이야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막 늦게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밤새고 지금 18시간 동안 노동하고 지금 또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이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편집하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거 마지막 막 다 처먹다가 처 흘리는 거 보고 네, 에이, 들어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싫으면 싫다고 해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살에 걸린다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이런 집에서 저런 템푸라를 먹을 때는, 템푸라라 그러나요? 뭐 할 때, 먹을 때. 항상 조심해주세요. 아우, 못생겼어. 처먹는 거 봐, 그냥 아주. 어이구, 그렇게 먹고 싶었어. 어이구.
꼬레 먹을 줄은 또 알아요. 질질 묻혀가면서. 아유. 일하다 나가고 꾀죄죄 한가 봐. 네. 어쨌든 저, 입 좀 닦아. 입 좀 닦아. 과거의 대충아. 그래. 에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쩝쩝거리고 있는 저 아저씨를 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최대충이라 해서 너무너무 대충 찍은 거는 좀 죄송하고요. 안녕.